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슈퍼주니어 리더 이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3년 만에 인사드리네요. 우주대사 김희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강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신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은혁입니다. 네,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동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려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기현입니다. 네, 자리. 일단은 굉장히 그리웠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과연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.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정말 행복하게 재밌게 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내는 앨범이라서 저희 슈퍼주니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. 그 어느 때보다도. 뭔가 굉장히 더 많이 설레고 멤버들 간의 어떤 그런 의지도 굉장히 더 많이 의기가 투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설렙니다. 그 예쁜 여자, 좋은 여자, 정말 그... 이 촬영이 뭐가 돼요? 아니 근데 사실 실제로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예. 검색하면 정말 많은 뜻이 나옵니다. 영어로는 뭐 she's gorgeous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예. 사실 영어가 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요? 예. 얼마 전에 배웠나 봐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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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뜻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그 마마시타라는 넣고요. 네. 그리고 이번 컨셉은 저희가 6집까지 활동을 하면서 뭐 진짜 남자로 돌아왔다, 멋진 남자로 돌아왔다, 상남자가 되어 돌아왔다. 남자로 지금 그냥 10년째 계속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. 이번에는 좀 성숙미가 좀 가미된 남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. 이번 애가 진짜 남자죠? 네. 지금까지는 다 거짓말이었고 이번 애가 진짜 남자로 네. 네. 이번엔 정말 진짜 남자로 다시는 남자로 돌아오는 거 없죠? 네. 이번에 그렇죠. 저희가 이렇게 함께 10년 이상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었고 솔직히요. 다투기도 많이 다퉜었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이면서 남자끼리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랑도 곧 의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예? 예. 그런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할 시간들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